가스를 세 군데서 캐는데 가스가 없어요. 아이고, 용캣 살아남았네.
아이고 힘들어라. 지금 이거 더 업그레이드를 못하겠어. 유타를 못 뽑겠어요 지금. 결단을 내다 진짜. 갈게요 이제 대대적으로.
뭐야? 어떻게 된 거요? 뭐 마무리 한 거요? 마무리 한 거예요? 아이고야. 아, 비자는 꺼버렸어? 아니, 왜냐면 그 방송 화면이 내가 보이니까. 아, 방송 안 보고 했다고? 아, 모니터 한 개예요? 아니, 모니터 두 개면 약간 그럴 수가 있거든. 근데 모니터 한 개면 사실 이제 시청자들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. 그 뭐냐, BJ 화면을 볼 수가 있잖아. 그래가지고 그 사실 아, 그것 때문에? 아, 팀 다르게? 아, 근데 몇 시에 있었어요? 왜냐면 내가 아까 그렇게 그 7시를 한번 이렇게 쫙 밀고 그래서 그 하여간 5시 6시 근데 공격이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뭔가 그 내가 그 7시에 남은 기지들을 다 그 부수고 있는 게 그 그거였나 봐요. 다 부수고 있는 게 그 저항이 안 오는 게 분명 이게 추가 병력은 없는 거 같았어. 분명 이게 추가 병력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왜냐면 추가 병력이 있으면 그걸 이제 뭐라도 잡으러 오거든. 확장이 크게 돼 있으면. 그래가지고 어? 이거 저항은 없는데. 아, 그게 끝이었어. 아, 그 병력이 끝이었어요? 아니, 그래가지고 하도 막 하이 템플러, 다크 템플러, 다크 아코, 뭐 악한 뭐 지상인이 다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결국 나도 엄청나게 물량을 모은 거였죠. 사실 더 모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 질질 끌 것 같아서 그냥 간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템플러 때문에. 사실 그 템플러들 그 사이오닉 스톰 그 조지면요, 사실 무슨 일을 써도 사실 좀 난감해요. 그래가지고 뭘 써도 난감하니까 그 다크 아쿤이 있는 걸 봐서는 왠지 그 이거는 마일스트롬이다. 마일스트롬이다.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설마 그걸로 마인드 컨트롤 그거 일일이 그 다 할 수 있을까? 그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. 왜냐면 엄청나게 물량으로 간 거기 때문에.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템플러 사이온스톰이나 다크템플러 그 워브블레이드 있으면요, 차원검 있으면 이게 웬만한 인신은 안 먹히거든. 사실 그래서 울트라를 뽑은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울트라를 풀업을 해서 간 거죠. 진짜 풀업할 때까지 기다린 거. 그래서 풀업으로 간 거였죠.
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따가 저녁에 같이 보러 갈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, 네. 울트라가 너무 많았죠? 그러니까. 제가 해처리 4개 돌려가지고. 해처리를 4개 돌렸거든요. 그래가지고, 해처리 4개 돌리고. 아, 보러 가는 거 있어요, 이따 저녁에. 그래가지고, 이따가, 뭐냐, 오늘 좀 스케줄 조절도 좀 해놓고, 이따가 그거 떼야 돼요. 저, 기사도 좀 써놓고 가야 돼. 저, 뭐냐, 그동안, 하도 이제 기사가 좀안 써져가지고, 한, 지금 2, 3주 정도 제가 좀 기사를 좀 한번 쉬어봤어요. 그런데, 이제, 좀, 돈 메꿀라면 이제 써야 돼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써야 되기 때문에. 아, 근데 뭐냐, 1분기 때 골든벨 언제 한대요? 아니, 응? 그리고 나 체육대회 때좀 불러 좀 달라고. 교육 BJ는 체육대회 안 가는 줄 알아. 그래가지고, 아니 뭐 공식 방송 일정 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그날 교육 방송을 쉬더라도 공식 방송을 가죠. 그러니까 어쨌든. 그래서, 뭐냐, 1분기 중에 언제쯤에 할지는 뭐 모르겠는데, 왠지 또 약간 이거 예상은 철구님 군대 가기 전에 하나? 철구님이 올해 안에 이제 입대를 하거든요? 아마 이게, 철구님 생일이 그거잖아? 가을이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기 전 가야 되거든. 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골든벨 다시 나갈 거고요. 일단 난 다시 나갈 거예요. 다시 나가고 모르지. 이제 나중에 좀 뭐냐,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, 1등을 하는 걸로. 네. 어떻게 해서든 1등 할 거야, 진짜. 뭐냐, PC를, PC 부품은 엄청나게 좋은 걸로 바꿔놓든, 뭐, 아니면 뭐, 놓고, 뭐, 그러고도 사실 좀 자금이 더 남는다 싶으면, 그때는 이제 방송용품을, 따로, 투폰 시스템 가야지. 그러면 이제,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는데, 근데 왠지 그거 같아. 그 뭐냐, 이번에 하여간 뭐 쪼꼬님이 얘기했을 정도면 뭔가 그 편성팀한테 지신이 있겠죠. 최소 대표님이나 부대표님이나 뭐 이사님들의 그런 얘기가 있으면 예, 뭔가 하겠죠. 그거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서 예, 마무리하고, 저도 오늘 이따가 스케줄 맞추려면 좀 컨디션 조절을 하러 가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예, 경기하느라 예, 늦은 시간까지 경기하느라 수고 많았고요. 네. 그럼 저는 오늘 네,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자, 잘 자요.